오늘의 슈퍼우먼을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전통시장. 여기저기 온통 만두로 가득 찬 이 골목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 맞아, 여시장 만두 유명해요. 그래요? 만두 골목에 개미야 개미, 최고로 부지런해. 그러니까요 상당히 열심히 하는 철인.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슈퍼우먼표 만두. 벌써 손님들이 많이. 만두의 매력은 알록달록. 알록달록. 예쁜가 봐요. 네. 알록달록하다는 만두의 정체. 우와, 이거 뭐야? 하얀색 감자 만두부터 노란색, 초록색. 어머, 나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예쁘다. 사색 감자 만두랍니다. 감자 만두? 그 만두피가 감자예요? 쫄깃쫄깃하지.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만숙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아직 시장 안엔 정막만이 흐르는데요. 시장의 고요함을 가장 먼저 깨워온 사람이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 뭐 할 일이 많아요. 속 묻혀야 되지. 남보다 또 뭐 두세 배나 일찍 일어나야지 또 더 할 수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게를 열기 전 준비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배추 작업. 안에 소에 넣어야 되니까. 이 많은 양의 배추를 다듬으려면 와, 남들보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답니다. 18박스 아니에요? 내가 배추는 며칠 쓰시려고 쌓아놓으셨나 봐요. 아, 예, 이거 하루 양이에요. 하루에요? 네, 하루. 맨날 이만큼. 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게. 그러니 새벽 2시에 나와서, 아유. 근데 이게 2시에 나와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만두 소에 들어가는 배추의 양만 하루 60포기 이상이라는 슈퍼. 미리 칼로다. 와. 김장보다 온 힘을 다해 배추를 썰어주는데요. 허리 아프시겠다. 내가 받아서 당겼었지. 썰고 또 썰어도 아유. 끝이 없는 양. 이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왔답니다. 혼자서 힘드셔서. 배차이기나 내가 이기나 일을 안 숨을 그냥 끝까지. 아유, 가끔은 배차 이길 때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새벽 2시 반인데. 배차가 이기는 거지. 뭐. 이긴다 생각하면 맨날 이래야지. 이게 나. 대단하십니다. 야, 이걸 기계를 안 쓰고 일일이 다. 사투를 벌이다가 깜빡 잠이 든 적도 있답니다. 고된 시간이지만 매일 만들지 않으면 만두의 맛이 달라지기에 하루도 미룰 수가 없다는 슈퍼우먼. 진짜 엄청난 양이네요. 몇 시간 걸려요? 아빠 체질감 있죠. 버무리는 기계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니까.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도 맛있어서 손으로 일단 해보고. 잔인정신. 이게 배에 지가 나. 배에 지가 나가지고 한참 왔다 갔다 해요. 저 자세를 하시니까. 슈퍼우먼의 손을 거쳐야만 더 맛있다는 만두. 야, 반죽도 인정해야죠. 마찬가지로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밀어주어야 더 맛있다는데요. 저게 맛있겠네요. 오래 다져진 내공이 엿보이는 빠른 손놀림. 아유, 빠르다. 그런데 어째 만두 모양은 조금 못생긴 것 같은데요? 예쁘게 빚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최선까지. 네? 최선까지. 빚으세요? 아직 만족하게 장인 아니셨어요? 아니, 근데 뭔가 의도한 것 같아. 일부러 못생기게. 알고 나면 그 속은 진국입니다. 아유, 잘생기는데 이 물가도 못하네.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떡해. 기쁜 뜻이 있었어요. 아, 못생기는데 이거 맛있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슈퍼우먼이 새벽 3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못난이 만두들이 탄생했는데요. 못난이 만두. 야, 드셔봐, 맛있어. 이거 어떻게 맛있을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대로. 아, 가보고 싶다. 드셔봐. 만두 줄까? 왜, 먹어봐요. 먹어보라는 슈퍼우먼의 말에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엄마한테 이제 사주세요. 드셔보세요가 이름 있어. 별명 있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그게 별명이었어? 별명 있어. 자신 있으시니까, 그죠? 네. 사장님, 기도 안 하면 아름답네. 네, 아빠 주세요. 네, 엄마가 주니까. 그래요? 저거 산다, 이제. 그럼요. 맛보고 더 많이 사야겠죠. 사장님이 미소 들었어. 양념 들었어. 아, 이 사장님의 손맛이 꼭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맛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의 예, 너무 좋아요. 화이팅! 엄마 손맛이라는 최고의 칭찬이네요. 멋쟁이시네.
다시 반죽할 준비에 나선 슈퍼우먼. 어머니 힘도 장사시네요. 이거 두 개나 늘어요. 본격적으로 사생만두의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이 쑥은 뭐 다 국민들 다 아는 저기 쑥. 어, 이건 노란 거는 그거 치자가루. 치자가루. 쑥과 비트. 치자, 비트를 이용해 색을 입힌 만두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니. 이거 안 됐죠. 다 만두꼴목인데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 그래갖고 이거 뭐 진짜 굶어 죽는 거지 이거 뭐. 응, 진짜. 이래지 엄마들이. 산님의 거미줄 처리야 이래지. 네. 거미줄 쳐. 아니, 진짜. 힘든 시절 있으셨구나. 만두 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저희. 그래서 이 만두 색깔이 눈에 띄잖아요. 19살에 시집와 3남매를 낳고 형편이 어려워 농사를 지었지만 빚만 늘어갔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몇 개월 되면 보름 됐어. 애기 낳고 보름. 딱 보름 만에. 운구슬에 중환슬에 맨날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거 다 기계 달고. 그랬으니까 엄청 많이 들어갔지. 그 빚이 어디서 났겠어. 아, 창피하지만 진짜 우리 빚이 2억이 넘었어요. 40년 전에요? 옛날 돈은 2억이면 엄청나요. 그렇죠. 큰 돈이에요. 진짜로 통장에 돈 만 원이 없었어요. 지금 만 원이 없었어. 진짜. 막내 아들 병원비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무작정 시장에 나와 만두를 빚기 시작했다는 슈퍼우먼. 이야, 정말 멋졌어. 아, 일찍 다녀, 일찍, 일찍, 일찍. 아, 그 아드님? 이거 너무 늦었잖아, 이거. 어, 이거 어느 회사 유튜브에서 밀어서 해야 되는데 가족들 일찍 다녀. 막내 아들. 아, 아드님. 네. 이렇게 좀 자주 혼나시는 편이신가요? 이틀에 한 번 꼴로 혼나는 편이에요. 저거 혼나는 거야, 저거. 엄마 따라가려면은 진짜 가랑이 찢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가지고. 엄마와 함께 장사한 지 2년째라는 막내 아들. 봅니다. 슈퍼우먼의 빠른 손놀림을 따라가려면 아직 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좀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보다. 세워라, 내워라 만두 빚는 아들을 진짜. 보고 있는 엄마의 속도 점점 타들어갑니다. 저렇게 느린데 못생겼으면 더 당황스럽다. 아니, 엄마 닮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쪼올리지. 뭐, 벌써 한 판 끝내셨는데. 내 뱃속에는 나는데 나는 빠른 건 왜 이렇게 부딪혀주냐 그래. 가서 뱃속에 누워? 아주 기가 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이 별명처럼 또 일개미시니까 모든 게 다 빨라서요. 그거보다 빨리 빨리 게으름이 해야. 없으니까 항상 일찍. 그러니까 나는 개미, 일개미고 너는 분뱅이해라. 그게 낫겠다. 그치? 투덕거리긴 해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두 사람. 만두 갈 거야? 만두 할 거야? 어, 만두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시장에 나와야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힘든 걸 알고 계십니다. 서울이나 이렇게 일할 때 장사도 해보고 노점 가게도 이렇게 부업으로도 해보았는데 좀 이것저것 마음과는 다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2억 7천을 해먹었어. 아이고. 지가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해 그랬지. 네. 이제 지가 이제 니가 와서 내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뭐 이제는 다 넘어갔어. 다행이네. 가족을 살린 만두이기에 더욱 정성을 다해 빚어줍니다. 야, 정말 김치를 스쳐맞이 드릴게요. 네. 아, 이런 매력 좋아요. 범이 네. 맛있는 거 많다. 약간 송편 느낌 나지 않아요? 송편도 있었어요. 떡도 있네요. 제가 시장 덤이야. 맞아요. 어, 이 터진 만두들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터진 만두는 이제 네?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맞네, 서비스. 맞네. 아, 서비스 좋아. 혹시 들어가면 다 똑같잖아요. 똑같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 청주에서 왔는데 네. 올 때마다 여섯 박스에서 열 박스씩은 사가서 집에 두고두고 먹고 있어요. 냉동해놓으면 되는 거 같아요. 번듯한 가게가 있기 전 슈퍼우먼의 전부였다는 이 손수레. 이게 옛날에 이게 제가 미아카 꿀미선에 잠재했던 물건이 이게. 그러셨구나. 여기다가 만두, 채소 다 끌고 다니면서 먹고 살았어. 얘만 끌고 다니면 겁이 없어. 일단 돈이 나오니까.
아, 그래. 진짜. 4월에 흔적이. 여기요. 이것도 밑에가 다 이걸로다가 진짜. 저걸 못 버리시네. 손때 묻은 손수레를 끌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충주 시내를 돌았다는 슈퍼우먼. 밤 12시가 되어 집에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를 훅 맞고 이제 다 팔아갖고 이제 집에 막 왔어요. 막 왔는데 딱 왔는데 엄마 가게에 앉아있는 거, 친정 엄마가. 친정 엄마 앉아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눈물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눈물 있잖아요.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 진짜 엄마 내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있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모든 걸 놓고 싶었지만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힘을 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주하게 살다 보니 40년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슈퍼우먼. 안녕하세요. 아, 우리 분들 왔네. 아, 바쁘시죠? 우리 남동생.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케. 네, 안녕하세요. 우리 큰 오빠야, 딸 조카. 매주 오고 또 빨간 글씨 나는 무조건 와요. 명절 휴인 이럴 때. 엄마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고생하며 살아온 걸 알기에 온 가족이 나섰습니다. 너무 형님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막 저희 어떨 때 막 졸면서 잠깐 막 며칠 자면서 아 나 잠깐 졸았어 막 그런 소리 많이 하는.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슈퍼우먼을 보면 마음이 쓰인다는 가족들. 아, 걱정이 되죠. 그 희생과 사랑을 좀 알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11남매고 동생들이 막 홀리게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님은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셨죠. 저희들 챙기느라고 학교도 못 다니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힘들어서 이제 와서 도와드려야 누나가 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알아주시니까. 10남매 중 7번째 딸이라는 슈퍼우먼. 어렸을 때부터 희생이라는 단어를 몸에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농사를 짓고 동생들을 챙기느라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슈퍼우먼. 내가 더 하는 게 낫지, 식구들은 힘드는 것보다. 응? 내가 더 힘드는 게 낫다고. 왜요? 몰라, 원래 그래. 아, 잘 갔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신랑. 우리 저기 뭐야, 재상 목록 2호. 재상 목록. 멋진 마음가짐이세요. 아, 평일엔 농사를 짓다가 주말이면 가게에 나와 일을 돕는다는 남편. 아버님 원래 잘 도와주세요. 얘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 연분이야. 네. 하도 얼마나 잘해. 내 사람한테 많은 다 속삭이지를 못 나가. 난 맞을까 봐. 보름 만에 결혼했어. 진짜요? 어, 한 달도 못 가고 보름 만에. 그지?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엄마 왜 그랬어? 엄마 그랬어? 아니 왜 그랬어? 부부가 걸어온 40년의 세월.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슈퍼우먼이 그저 안쓰럽기만 한 남편. 이 손으로 관절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손에 관절이 와가지고 손가락에 두통 나가지고 제일 애처롭죠. 고왔던 엄마의 손은 다 구부러졌습니다. 아니 뭐 이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지? 현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이래다 그래도 이거 아름답고. 제일 먼저 출근해 제일 늦은 시간까지 시장을 지키다 들어가는 슈퍼우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고생은 이제 좀 사람들이 한다 그러지만 고생이 아니지 뭐.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아. 다들 고생 너무 많았어요. 네, 누나 매우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손수레가 아닌 가족의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또 장세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이 엄청 많아요. 계속 대장부 느낌이 오늘 빈곤하지만 대단하시다. 그 와이프가 애들이 잘 키워주고 이끌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주인공은 우리 와이프가 다 공을 세운 겁니다. 이제 생일을 잘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만두처럼 인생도 잘 빚어진 것 같답니다. 가족을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일개미 슈퍼우먼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